탈북도 안 하지? 법무서인 줄 모르지. 당뇨 낀 놈이? 성낸다! 그렇죠, 정답이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된다. 정답이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오! 뭐야?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정답이고요. 왜 바꿔요! 바꿔요! 어디? 엄발에? 쏟는다! 땡! 어? 엄발에 뭘 쏟아! 쏟는다! 땡! 어? 엄발에 뭘 쏟아! 엄발에? 엄발에 뭘 쏟아요? 엄발, 엄발에 뭘 쏟아요? 엄발. 엄발. 엄발이 뭐예요? 엄발에! 엄발에 뭐 그냥 히터로 녹이면 되지 뭐. 엄발에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뭔데요? 엄발에 오줌 누기. 왜 너 왜? 엄발에 오줌을 왜 놔요? 완전 엄발로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신방편으로 일단 넘긴다. 엄발에 오줌 누기. 듣도 보도 못한 속담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연습 끈하겠어. 이제 뭔가 약간 양념이 있어. 좋아 좋아. 얘들아 요거야, 얘들아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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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ank you. 좋아 좋아. 아 이거는 먹어도 연어 되지. 연어 이거. 살라미 살라미 얘부터 오마이갓. Yes. 환상적이에요. 앞에 전부터 보면 명수씨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게?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이거 버터랑 제가 봤을 때 가지 버섯 하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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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몽이랑 이면 살몽 살라미 살라미. 이거 하나씩 먹으면 입맛이 싹 돌죠. 올라오죠. 싹 돌죠. 아, 나는 와, 진짜 샴페인이랑 같이 먹어야 돼. 속상 진짜 미쳐. 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정답이고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정답이고요.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 정답이고요.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땡! 아! 맞잖아. 안 된다. 땡! 아!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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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놈들 몰라요? 될 놈들? 어차피 안 될 놈은 안 된다 몰라요? 될 놈들 몰라요? 될 놈들? 아시잖아요. 아니 진짜. 아니 돼요? 이거 아무도 몰라. 안 되는 놈 안 되는 놈. 안 되는 놈은 노력해야 된다?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안 되는 놈은 뒤로까지 해줬으면 맞췄을 수 있어. 그죠. 너무 많은 걸 바랬어. 안 되는 빵이었던 거예요. 안 되는 빵이 안 먹을 빵. 어이구. 어이구. 연지야. 이거야. 연지야 이건 정말. 이거야. 이스터 관사 앤 가르비 느낌이에요. 관자 진짜 좋아요. 와 냄새 너무 좋아. 와 냄새. 뭐야? 이거 되는 놈 되는 소리야. 이거 되는 놈 되는 놈. 완전 되는 놈. 되는 놈 되는 놈. 만난 놈 만난 놈. 되는 놈 되는 놈. 아 제발. 하여튼 시간에. 혼자 알고 있어. 괜찮아. 이건 먹어야 돼. 냄새가. 먹어야 돼. 제발. 제발. 언니가 에이스야. 언니 에이스야. 나 에이스야? 완전 에이스. 이건 델롬, 이거 델롬. 델롬, 델롬. 만난 놈, 만난 놈. 델롬, 델롬! 같은 값이면? 싼 걸 사줘. 땡!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네. 같은 값이면? 싼 걸 사줘. 근데 얘 하는 말이 다 맞긴 맞지 않아요? 맞는 말만 해. 같은 값이면 뭐야? 뭐 가성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자 여기서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는 이거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 같은 값이면. 정답 해주시고요. 정답. 정답. 같은 값이면 빛깔 좋은 걸 산다. 비싼 그런 손이야.
몰라, 난 같은 값이면 배송 빠른 거 사는데. 아, 진짜. 아, 맞지 않아요? 그래, 로켓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거 잘 오잖아요. 배송 빠른 거 사지. 힌트. 아니, 지금 힌트를 거의 다 씨가 냈어요. 빛깔 좋은 걸 산다. 같은 값이면 빛깔 좋은 걸 산다고 했거든요.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빛 좀 살고 뭐 이런 건가? 섞었네? 섞었어. 아니야? 그런 값이면 무슨 치마야? 아! 정답! 정답. 같은 값이면 아, 다홍 치마? 정답! 오! 오! 알았네! 이거 혼자 처먹으려고 너. 야, 너 혼자 처먹으려고 그랬지? 쟤가 이렇다니까, 애가! 애가 이래요! 그 와중에 큰 거 골라. 같은 값이면 다 훔치 마. 진짜. 이거잖아, 이거. 어, 이거네. 백동밭에 불러도? 뭐, 냄새 나겠죠.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가 나아요? 은지. 은지. 개똥밭에 굴러도 코가 깨진다. 맞긴 해. 거기 굴러도 깨질 사람이 깨지. 콜라보네, 사람이. 미미. 개똥밭에 굴러도 씻으면 된다. 씻으면 된다. 맞아요, 맞아요. 씻으면 되지. 개똥밭에 굴러는 게 안 좋은 사람. 그러더라도 거기가 낫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머릿속 메모리 저. 은지. 개똥밭에 굴러도 상석이다. 상석이다. 거기가 좋다며요. 거기가 좋다며요. 은지, 개똥밭에 굴러도 호캉스? 자, 죽으면 어디로 가? 개똥밭, 영지. 개똥밭에 굴러도 아. 지천이 낫다. 아니야, 미리! 개똥밭에 굴러도 무덤이 낫다. 죽는다면서. 아, 네. 자, 저 죽으면 가는 곳이 저승이잖아요. 네. 아, 미미! 미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아! 잘못했습니다. 이승이 났다. 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야, 그걸 못 맞추냐. 이게 느낌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아. 단어가 많잖아. 뭐 현생이. 근데 2022년에 속담 나왔으면은 개똥밭 굴러도 호캉스가 났대. 힌트만 다 줬네. 가보자.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지락실 한번 해줘. 콩커리. 지락실. 군인 가면 명언을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명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속담은 사실 너무 예민할 거 그래요, 그래요. 시대가 바뀌어. 아, 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똥밭에 왜 불러? 개똥밭에 부를 일이 뭐 있어 요즘에. 알겠습니다. 그럼 명언으로 한번 명언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정답이고요. 아는 것이? 맞다. 야! 맞다. 야! 힘! 파워! 파워.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맞더라고. 지금도 알아야 맞는 건데 모르니까 못 맞췄어. 맞아. 맞아서 열받아, 맞아서. 한 번 더 할까요? 잘 가. 어쩔 수 없지. 그 말만을 기다렸어. 개인전은 딱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왔노라 뭐하노라? 미미! 미미! 느꼈노라. 왔노라 뭐하노라? 유진! 유진! 왔노라 뭐하노라 지켜냈노라! 영진! 영진! 왔노라 뭐하노라 이뤘노라. 유진! 유진! 왔노라! 보았노라! 들었노라! 왔노라! 등말스! 등말스! 왔노라! 보았노라! 유진! 유진! 왔느라! 보았노라! 네! 왔노라! 어디 왔느냐! 왔노라! 보았노라! 이르렀도다! 의미 알려주세요. 의미. 로마 시대 어떤 장수가 전쟁. 아, 나의 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맞아.
잘 먹겠습니다. 지금 개인전은 다 미미가 가져가는 거잖아. 잘 먹겠습니다. 단체전 때 좀 잘해. 너 좋아해. 무조건 좋아해. 그럴 거 같아. 너를 좋아해. 제발 진짜. 이거 눈앞에서 빨리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너무 빈접시다. 이거 뭐 원반 돌려야 돼? 어,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구나. 어, 우리는 그래도 몇 개는 좀 주워 먹었는데. 네. 전략적인데. 미련 남았어. 어머! 감바스? 누구세요? 제발 제발 제발. 파스타 먹어봐. 홍삼, 홍삼. 크림이다, 크림이. 홍삼? 와. 그러면 네. 이런 거 명은 너무 딱딱해서 네. 불편하실 수 있는 네. 가볍게 소프트한 걸 한번 볼까요? 소프트. 드라마 제목 이어만. 아, 와, 나 드라마 제목 안 보는데. 연도가 어떻게 돼요, 연도? 네? 연도가 어떻게 돼요, 연도가? 2000년대 이전, 즉 우리 엄마, 아빠는 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잘 대충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언니가 강해. 일단 내가, 내가 앞쪽으로 한번 언니가 강해. 어디 보다 보면 많이 나오니까 분명히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남자 셋? 여자 셋.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뭔데? 아니 뭐 꽈팅이야. 뭐 꽈팅이야. 꽈팅도 몰라? 아니 꽈팅이야 꽈팅. 남자 셋 그러니까 미국 여자 셋? 프렌즈 알아 프렌즈? 몰라요. 프렌즈 프렌즈의 우리나라 느낌인 거야. 신동현 선배님, 신동현 선배님. 이재니 선배님. 이을정 선배님. 이재니 선배님. 아니 그래도 알 수 있을 거야. 순풍? 삼국인가? 정답! 아, 아, 이건 알아. 알고리즘이 많이 뜬 거가 잘해. 정보해봐라, 정보해봐라. 유일하게 하는 건데. 한지붕? 한가족. 땡! 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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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족. 오, 맞아! 세가족. 아, 아니, 솔직히 여기까지 아는 거야. 한지붕에는 한가족 살아야지. 봄바람 분다고 장독대 꽃피나 찬바람 분다고 물소리 아, 그 시대상을 반영한 맞아 아, 미안해요 어렵다. 처음 들어봐요 한지붕이 세 가족이 살아 그럼 이거 그냥 보내요? 개인전? 야, 이거 그럼 개인전 좋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입니다 그러면입니다 별은? 미미 미미 쏜다 땡! 어떻게 은지? 아, 아. 별은 내 가슴에. 아, 정답? 와. 몰라? 이거 몰라? 안지혁 선배님 맞죠? 안지혁 선배님 아, 나오고 그, 색소폰 불고 쌩글쌩글 도는 그 유일하게 아니야, 그건 질투야, 아. 그건 질투야. 자, 먹어볼게요. 좀 소스 좀 듬뿍 담아갔고요. 빵! 언니 빵! 와와와와 와. 너무 얄미워 어떡해. 와. 어, 입이 이거다. 되게 크다. 이거야 이거. 와 이거야. 미친듯이. 그러니까 얄미워. 와 이거야. 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신선해요 다? 네 다음 거. 아. 좋아. 아 저 진짜. 아 냄새 너무 좋아. 자 이제부터 맛있는. 더 본격적. 나 파스타 제발 트러플 파스타. 파스타 그릇 파스타 그릇이야. 아 파스타야. 볼로네제 볼로네제. 볼로네제.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답사하실 때 1등은 얘였어. 볼로네제 냄새가 너무 좋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갑시다. 한 번만.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먹읍시다. 이거는 나 죽고 싶어. 아 그래, 2000년대 이후로 먹게. 오케이. 자, 지라시 모여. 둘, 셋. 지라시, 지라시, 지라시. 어우, 지금 원만 터져야 될 판이야. 제발. 미안하다. 사랑한다. 정답.
정답이고요. 갯마을. 차차차. 정답이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답이고요. 어제 몰랐잖아. 어제 몰랐잖아. 아, 복귀했어, 복귀했어. 복수. 돌아왔어, 돌아왔어. 복귀할 수 있었어. 옷소매. 필물려. 아, 끝동. 필물려. 아, 끝동. 해서. 땡겨내. 땡겨 안 하시잖아요. 무슨 끝동? 붉은 끝동. 오케이. 아, 땡을 안 했어. 땡 못했어. 땡 타이밍 놓쳤어. 땡 타이밍 놓쳤어. 아니요. 땡을 놓쳤어요. 땡을 놓쳤어. 땡을 안 했어. 땡을 놓쳤어. 땡을 안 했어. 근데 땡을 해주시면 우리도 타이밍을 딱 타이밍 이거 아우 아니 너무 아까 그거에 인땡 붙여서 내면 예 아니야 주작 이거는 주작이에요 이거 선배님이 늙었어 영석이 형 이 모자 좀 올려요 네 이게 다 이 뒤를 닫지 말고 이걸 올려 아니 요즘 계속 그래요 좀 올려 영지현 님 오케이. 25? 21. 제가 21거든요. 21잖아. 결혼 작사? 누구예요? 내가! 누가 이 작사? 이혼 작곡인가? 이혼 작곡. 오. 이혼을 작곡한다고? 이혼을 왜 작곡해? 무슨 내용이에요? 결혼 작사 이혼 한님만 개인전 이거는 진짜 이건 내가 진짜 개인전 아, 진짜 이거 개인전이니까 속담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자 스페셜 라운드 속담입니다 우물에 가서 유진 오 유진 개구리 찾기 어 근데 어디서 뭘 들었어 지금 우물에서 우물에 남아 있어요 우물에 가서 뭘 찾는다는 지금 개구리 찾는 건데 영지 우물에 가서 광명 찾기 우물에 가서 이 우물에 가서 엄마 찾기 유진 우물에서 국수 찾는다 어. 국수 찾는다 뭘 땡 아니고요 유진 우물에서 국시 찾는 한성규 어, 영지! 우물에 가서 잔치국수 찾는 음식에서 우리 고깃집에서 먹고 나면 이거 나오죠? 음식! 응? 이거 맞다고? 우물에 가서 수정가 찾기 우물에서! 정답! 유진! 우물에서 식혜 찾기? 그 찾는다! 아니고 미미! 우물에 가서 한과 찾기 네. 유진! 우물에서 매실 찾는다? 영진! 우물에서 동치미 찾기 아 뭐야! 식혜랑 비슷한 거라고요? 식혜는 엄청난데 솥밥 먹고 나면 솥밥? 누룽지 우물, 야, 유진! 우물에서 누룽지 찾는다? 비슷한 거죠? 유진!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그 우물에서 숭늉을 왜 찾아요? 그니까 그게 그런 거야. 나 처음 들어봐. 어, 왜 그런 엉뚱한 언니, 너무 맹랑. 접시 좀 써도 돼요? 미쳤어. 아, 가장 매운 여자예요. 아 어떡해 진짜. 이게 여기 제일 맛있대잖아. 먹을 수 있다고? 먹을 수 있어. 맨날 엔딩 요정 그렇게 하는 내가 그만큼 먹을 수 있다고? 먹고 남지. 잘 먹어. 잘 먹네. 오 예. 그러니까 이게 조롱이라고. 이만 나한테 주잖아 이 접시를. 네. 아, 너무 이쁘게 웃으니까 침도 못 뱉고. 익힘 정도도 너무 좋고요. 적당해. 고기도 살짝 씹히는 게 뭐가 이제 뭔가 먹은 것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그동안 식사가 아니었어.